건강 충전, 행복 충전,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봄이 되면 네. 참 이제 입맛이 큰일이에요. 좋잖아요, 큰일이, 큰일이에요. 네. 벼르고 난 봄 되면 이거 꼭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어서. 난 일단 나물. 나물. 네. 네. 그리고 뭐 냉이, 그 다음에 뭐 달래, 그 다음에 뭐 저 돈나물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뭐 쑥, 쑥. 그러니까 저는 도다리 쑥고. 도다리 쑥고. 아, 그거는 연례행사예요. 야, 아직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먹었네. 이제 네. 아우 나 침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밥이 너무 많다 싶어서 막 나물을 많이 넣었다가 네. 먹다 보니까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물만 남아서 그럼 다시 밥을 넣어. 넣고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아, 네. 진짜 힘드네요. 뭐 네. 나물 얘기도 하고 도다리 쑥국 얘기도 하고 다 했지만 네. 네. 놓쳐서는 안 될 음식이 또 있어요. 네. 과연 그래요? 그 음식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바로 키조개와 바지락이었습니다. 아, 골라요. 어떻게 고를 수 있어요? 키조개 우리 이거. 아니 근데 우리 못 골라. 둘 다 너무 맛있지. 네. 근데 이게 지금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뭐 약도 없지만 어떻게 건강을 지켰겠어? 바로 제철 음식을 그렇죠. 먹으면서 맞습니다. 건강을 지켰잖아요. 봄 제철 조개인 희조개와 오늘 바지락을 이제 요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또 요거를 맛있게 만들어 주실 전문가를 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유귀열 요리 연구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종임 요리 연구가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 영양학과 김정현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상이 딱 봄에 맞게 노란색으로 오늘 민들레 같으세요. 노란 민들레. 민들레? 양민들레. 유채꽃, 개나리. 유채꽃, 개나리. 아, 오늘 봄이네요. 오늘 봄 제철 식재료가 제 주제라 예. 네, 노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이제 요리 연구가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요리를 해 주실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김정현 선생님은 맛있는 해설을 해 주실 거고 해설을? 여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우리 당신의 활력 충전소의 MSG는 네. 신성입니다. 신성.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활력소의 MSG 신성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 제철 조개 바지락과 키조개의 대결 오늘 맛있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네, 네. 키조개 두루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두루치기는 두부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 키조개 두루치기? 그냥 먹어도 맛있는 키조개를 네. 또 네. 두루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요리예요. 네. 아, 야, 이거 궁금한데요. 일단, 진짜 궁금하죠? 네, 재료부터 네. 볼까요? 네, 재료는 당연히 키조개 네. 두루치기인데 키조개가 네. 있고요. 관자. 네. 키조개를 이렇게 빼낸 알맹이가 관자예요. 네, 네. 네네. 이게 폐주, 관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빼낸 날개. 예, 예. 여기 둘레. 네, 네. 여기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생겼어요. 아하. 요렇게 생겨서. 요게 날개예요. 선생님이. 날개살. 날개살. 예, 예. 이게 날개살이고. 요게 이제 속에 내장이에요. 아, 그, 아, 예. 요 주황색이 내장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요게 꼭지살이에요. 아, 요 살이에요? 아, 네네네네. 아. 요게 꼭지살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 엄청 큽니다. 일단 네, 진짜 크죠? 제 손바닥만 합니다. 예. 손바닥? 아, 진짜 크죠? 야, 그럼 요 키조개를 요렇게 좀, 요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꼭지살. 네, 꼭지살.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날개살. 네, 날개. 날개.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요렇게 두 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폐주만 따로.
그리고 전분 좀 넣고요. 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그리고 조청물엿 조금 들어갔는데 넣어도 되시고 안 넣어도 되시고 입맛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고개 고추기름 아 색깔 예쁘네요 채소로 쓴 피망 네 파프리카 네 대파 네 양파 청홍고추 청홍고추 얘가 또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키조개만 준비가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 앞에도 이렇게 일단 키조개가 있거든요 야 이거를 한번 손질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이거를 손으로 안 돼? 오, 안 되네? 아우,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게. 이거 있잖아요. 네. 저도 뭐 한 수십 개를 까봤는데. 네. 그래요, 선생님? 칼이 좀 많이 나. 큰 칼, 작은 칼. 괜히 집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네.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쪼개기가 쉽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나약한 남자가 아닌데. 아, 세네요. 안 되네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아. 그럼 먼저 삶어? 어머,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요, 또 우리 또 편리한, 주부님들 편리하라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듬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쭉 껴서 파는 게 있어요. 아~ 싱싱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그거 갖다가 손질만 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손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요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요걸 땁니다, 이렇게. 이 또 뜯어내는 게. 아, 그냥 딱 뜯으셨대요. 힘이 딱 그냥. 예. 그래서 쫙 뜯으면 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껍질까지 이렇게 솔솔솔솔 다 벗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찔겨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벗기고요. 네. 얘는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이게 날개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날개. 이렇게 쪽을 트시면은. 아, 그냥 잘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까지. 요까지 먹을 수 있는데.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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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세요. 네.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 딱 떨어졌네 힘이 좋아갖고 어우 아. 딱 떨어졌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내장 부위 네 내장이라서 안 먹습니다 네네 아, 이걸 안 먹는 네. 네. 네 꼭지살은 이렇게 썰어서 네. 여기다 담고 네 요거는 다듬으셔가지고 요 꼭지하고 요거는요 좀 소금으로 살짝 바락, 좀 바락 어 맞아요 바락 소금으로. 바락 주물러서 소금기를 빼낸 다음에 네.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미끼덩거려요. 아, 네, 그리고 네네. 소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요. 질겨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넣으시고요. 아, 자, 네. 딱 이렇게 넣고요.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왕창 힘을 주시지 말고 밀면서. 서너 번 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예. 닭가슴살 같아. 어. 와, 그래요? 아니, 요렇게 초밥집에 가면 요렇게 주는 집도 있어. 김 하나 둘러서. 이 키조개, 우리가 이제 제철 조개라고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왜 봄이 제철인 거죠? 네, 우리가 제철 식재료가 영양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건 다들 잘 아시는데요. 봄철 하면은 우리 쑥이라든지 냉이 채소뿐만이 아니라 조개 중에 키조개, 오늘 하는 바지락, 정말 봄철 아주 건강에 도움을 되는 식재료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키조개는요, 보통 7월하고 8월이 산란기예요. 네, 산란기가 되기 직전이 맛도 아주 좋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가장 가득 가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영양분을 가장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요. 지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4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싱싱하고 맛도 좋고 영양소 함량도 많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키조개 이렇게 열을 때 잘 안 열려주셨잖아요. 네, 네. 예, 그 껍질을 좀 보시면은요. 거기에 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성장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나이테입니다. 얼마나 해를 커서 키웠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3줄에서 4줄 정도가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아까 입이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그게 좋은 겁니다. 아~ 네, 입이 벌어지지 않고 껍데기가 단단한 걸 고르셔야지 지금 제철에 가장 신선한 키조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신성 씨, 네. 그러면 거기 앞에 키조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나이테가 어디 한번... 그러면 이게 나이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개예요? 4개라고 돼 있는데요. 오, 네. 엄청나요. 보통 3개에서 네. 4개 정도가 아, 가장 좋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맛있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야, 저렇게 모양이 딱 생기는구나. 나이테처럼 나 처음 모래 알았네. 모래 바닥으로 들어다 나간 모양, 자국처럼.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야, 신기하다. 아, 맛도 드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채소 손질은 그냥 써시면 돼요. 뭐 이거. 어슷 썰기? 뭐, 예, 예. 어슷 썰기 할 거는 어슷 썰기 하고. 예. 양념을 하나씩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시는 게 네네. 좋아요. 네.
그럼 참기름과 예, 참기름. 고추기름만 빼놓고는요. 네. 섞어보겠습니다. 예. 네. 간장. 간장. 네. 그 다음에 하나씩 주세요. 고춧가루. 네. 네. 그리고 전분가루. 전분도 네. 지금 들어가나요? 네, 전분도요.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하시면은. 근데 해보니까 그, 예. 네,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 뭐죠, 선생님? 네. 뭐 미더덕찜이나 네. 아니면 뭐 아구찜 같은 거 할 때 네. 몰랐는데 전분가루가 들어가면서 그 특유의 그 딱 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왜 몰랐어요? 어, 그걸 몰랐어요, 오, 제가. 정말. 양념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양념도 준비가 다 됐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자. 네. 들르고. 네. 고추기름 들러주고요. 뭐, 이제, 이렇게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먹을 때는 이게 맵다 생각하시면 이거 넣지 마시고요. 뭐, 식용유를 좀 두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자, 슬슬슬슬 볶아보세요. 마늘. 네. 자. 지금 드셔야 되는 제철 요리. 네. 네. 자. 야, 일단 채소에 또 매콤한 양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볶아대니까. 칼로리 소모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채소가 들어가서 칼로리가 낮은 게 아니라 키조개 자체도 칼로리가 낮아요. 네. 100g당 57kcal,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오. 우리 밥에 한 6분의 1 공기밖에 되지 않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리도 적고요. 뿐만 아니라 이 키조개에 들어있는 영양소 성분이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봄철에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소가 약간 빨간 물을 먹었습니다. 이야, 아, 냄새가 지금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나요. 오. 자,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다 볶을까요? 아, 좋습니다. 호록호록. 네. 제가 또 양손잡이에요. 아, 그래요? 와. 자, 어서 빨리 볶으세요. 오, 바로 저기 올라와요. 우리 시청자분들 점심 드셨을 텐데 드시고도 이거 또 드실 것 같은데 이게. 아, 지금 제철이니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야. 조개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근데 약간은 이거 중식 같아요, 중식. 중국 음식. 네. 계속 뒤적뒤적 할까요? 네, 네. 뒤적뒤적.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 우와, 매콤한 냄새 올라온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 네. 이게 요리가. 그 간단히 해서 그냥 정말 채소의 그 맛과 그 뭐죠? 이 관자의 맛을 그대로 진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관자가 투명했던 게 약간 하얘지고 있어요. 하얘지면. 예. 그러면서 꼬덕꼬덕해지는 예.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예, 예. 예. 손으로. 또 그렇죠. 너무 익히면 안 되잖아. 너무 예. 저기. 어, 이건 이렇게 하얘졌어요. 이건. 그렇죠. 예, 예. 요 정도가 될 때, 예, 예. 그러니까 오징어 볶을 때 예, 약간 맞아, 오징어 그런 스타일. 투명 오징어 약간 하얘졌을 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분기가 있어서 아, 이게 육기가 쫙 돌면서 착착 엥기죠. 네, 정말 자, 소리가 나네. 네, 다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자, 키조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됐어. 와. 아, 침이 그냥 입안에서 고인다 고요. 어우, 아니 아. 이게 약간 그. 떡국떡으로 하는 비주얼은 이제 약간 떡볶이 같은 맞아요. 비주얼인데 이게 씹었을 때 관자면 얼마나 고급져지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빨리 퀴즈 하나 내주세요. 나 이거 식기 전에 좀 맛 좀 그러니까요. 보게. 자, 이렇게 해서 키조개 두루치기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와.